자, 이번 문제는 집합 자체의 어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걸 통해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 오지선다로 체크를 해주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는 하나씩 다 색칠해가면서 확인하면 멍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쌤이 말했던 게 뭐였었냐면 이런 거야. A교 집합 뭐 B라는 게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이거 예시예요. 합집합이 있었다.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자, 교집합이라는 거는 뭔 뜻이냐면 A라는 거에 부분집합이어야 돼. 결과 자체가 그 A 안에 부분집합이어야지, A 안에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바깥쪽에 칠해져 있다 그러면 무조건 아웃으로 본다. 알겠지? B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집합을 그러면 B 집합 안에 부분집합이 색칠되어야 됩니다. B 안에 칠해져 있지 않고 딴 쪽에 칠해져 있으면 그것도 안녕히 가세요 하시면 되고요. 합집합이라는 개념은요, A라는 입장에서는 A가 다 칠해져야 돼요. 합집합은 그냥 연계돼서 누적으로 칠한 거기 때문에 A를 다 칠하거나 B도 다 칠해줘야 되겠네.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확인하면서 가면 좀 편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봤을 때 지금 여기 교집합, 합집합, 교집합, 교집합, 교집합이 있는데, 합집합은 전부 칠해줘야 되기 때문에 3번 같은 거는 결국 B를 다 칠해야 되거든요. 근데 B를 다 칠하기는 커녕 여기 고작 요조 하나 칠했는데, 그러니까 합집합으로 되어 있는 3번은 무조건 아웃이 되고요. 나머지 교집합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A 교집합이라고 되어 있는 1번과 2번은요, A의 부분집합이 칠해져야 되는데, 그래? 여기까지는 부분집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는 부분집합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로 인해서 1번하고 2번도 제껴주시고, 그러면 C의 부분집합은 될 수 있잖아. 마치 C 안에서 칠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4번, 5번이 추려졌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이쪽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쪽이나 이쪽인데, 이쪽은 내가 하고 싶진 않지만 할 수도 있어, 솔직히. 이것도 할 수 있고. 자, 이 지금 하얀색으로 밑줄은 걸 어떻게 하냐. 여집합이 좀 어렵잖아. 어렵잖아.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묶어, 요렇게.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얘도 묶을 수 있어. 못 묶는 거 아니야. A, 여, 교, B. 보여? 보이니? 이거 보여? 빗배기 A잖아. 빗배기 A의 참고로 여집합이다. 알겠어?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빗배기 A니까 여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란 뜻인 거지. 그 나머지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거든. 맞지? 오케이, 그러면 그것까지 일단 콜. 그럼 얘도 한번 보자고.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분집합이 돼야 돼. 알겠지? 자, A 교집합 B 여기. 야, 씨,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거, 이거 어떡하냐. 어? 애초에 그냥 삭제하고 싶었는데 말이 안 되지? 정답은 5번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빼기에 대해서 설명 안 해서 빼기를 좀 설명할게요. A, 빼기 B. 자, 차집합은요, A에서 뺐다라고 한다면 이 결과가 뭔 얘기냐면 A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A의 무슨 집합? 부분집합. 부분집합이어야 된다. 아니면 틀려요. 알겠어? 야. 두 번째, B는 색칠이 하나도 돼 있으면 안 돼. 짰어. B를 뺐으니까. 짰어.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빼기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보이시죠? 1번은 중간에 빼기가 있고요. 2번도 빼기가 있어요. 근데 3번은 합집합이 있고요. 5번은 교집합이 있고요. 4번은 합집합이 있습니다. 자, 3번하고 4번하고 5번은 기존에 전에 했던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고요. 빼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빼기입니다. 1번하고 2번은 중간에 빼기가 있습니다. 자, 색칠된 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연하게 좀 표현이 돼 있어요. 교집합에서 뺄 때 그러면 교집합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근데 A 교집합 부분집합은 얘는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할 건데? 안 되잖아. 아싸리 그냥 처음부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번은 틀린다. 자, C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데 이거 뭔 소리야? 치는 아무도 주지도 않았는데 안녕 이렇게 나가리 하시면 돼요. 자, 중간에 합집합으로 된 건 A 다 칠해졌는데 이거 안 칠했잖아. 못할 거야. 맞죠? 이러면 빨리 풀려요. 4번 합집합이야. 그럼 교집합 다 칠해야지 왜 교집합 하나도 여기 안 칠했어. 어떻게 해? 안 그래? 정답은 5번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마찬가지입니다. 기억
빼기. 니은? 교. 교. 디귿? 교. 교. 니은? 교. 교. 아우, 재미없어. 교교교. 자, 빼기부터 올게요. 자, A 교집합 B에서 뺀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색칠된 부분에 A 교집합 B의 부분집합이면 되는 거야. 지금 A 교집합 B의 부분집합 될 수는 있어요. Yes. 맞죠? 근데 확실하게 거기서 C를 뺐으니까 당연히 이거 맞죠? 그래서 기억은 완벽하게 맞는 거다 할 수 있겠고. 자, 니에는 A 빼기 C라는 부분인데 이거 A 빼기 C라는 부분 요 링 같은 도넛처럼 보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 안에서 부분집합은 맞아요, 맞지? 예. Yeah. 근데 저 교집합이잖아, 맞지? 교집합이면은 B의 부분집합이어도 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맞죠? 얘도 맞다. 디귿은 이제 교집합이야, 중간에. 다 교집합이네. B 빼기 A. 야, B 빼기 A는 여긴데. 어? 야, 여기에 부분집합이 되니? 아휴, 포함도 안 시켜줬어. 뭔 소리야? 디귿은 안전히 가세요. B 빼기 C는 여기 보면 이렇게. B 빼기 C는 요 부분에. 요게 빅뱅이 씨에 맞죠? 예. Yes. 근데 거기서 이제 A하고 겹치는 거라서 맞죠?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얘도 맞다. 정답은 기억력 리얼 4번이 되겠다.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문제 마찬가지예요. 체크할게요. 1번은 중간에 빼기 있고요. 3번은 교집합. 5번은 교집합. 2번은 교집합. 4번은 합집합. 자, 뭐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건 뭐 합집합 아닌가? A 빼기 B 같이 내줘야 돼, 맞지? 근데 다시 내지 않았어. 여기 어떻게 할 거야? 요 조각 어떻게 할 거야? 잉! 자, 합집합이 제일 쉬워. 그래서 다시 내진 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알겠죠? 자, 1번 볼게요. C에서 뺐기 때문에 C의 부분집합이네. C는 아무것도 주지도 않았어. 어떡해. C의 부분집합이 전혀 아니잖아. 2번 봐봐. B합집합 C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고 했어? 근데 B합이야. B합 C가 아무것도 안 치지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봐봐. B 여집합 보이세요? 네.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부분집합은 될 수 있어. 그래. 그럼 내가 콜. 그러면 오른쪽도 확인해줘야지. A 교집합 B. A 교집합 C죠, C? 여긴데, 야, 여기에 부분집합은 될 수 없잖아.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된다고. 그래서 틀리다고, 알겠죠? 그럼 남은 애들도 5번밖에 될 수 없겠죠.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뭘 했는지. 아, 교집합 했네. 1번. 야, 합집합 했네. 이따 바로 할 거예요. 합집합 바로 할 거예요. 이따 갈 거예요. 합집합 가서 할 거예요. 알지? 바로 할 거는 합집합부터 하세요. 중간중간. 자, 합집합인 2번은 다 칠해지면 돼요. 양쪽이 다. 자, 일단 A교 B 다 칠해졌죠? B교 C. B의 이어지 다 칠해져 있어요. 일단 이건 2번 정답. 알죠? 합집합만 먼저 건드리면 돼요. 그럼 나머지가 왜 틀린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 A 빼기 B입니다. 맞죠? 예. A 빼기 B는 다 칠해졌어. 오케이, 인정. 근데 A 여집합 다 안 칠해졌잖아. B. 여기 안 칠해졌잖아. 맞지? 그래서 3번이 틀린 거다. 이렇게 한다. 지. 자, 다음 합집합 5번 가볼게요. A 빼기 B. 다 칠해졌어. 오케이, 왼쪽은 만족. 자, 그러면 이거 만족하는지 확인할 건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개불편하죠? 내가 불편할 때 어떻게 한다? 여집합으로 빼버린다, 알겠죠? 합집합에 여가 다 칠해져 있습니까? 합집합에? 여집합. 다 칠해져 있네? 아, 그러면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만족은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 작업을 했던 건 틀린 걸 제끼는 방법이었던 거야, 맞지? 그러니까 만족을 둘 다 하더라도 확인은 해주자, 알겠지? 자, 그러면 보게 되면 A 빼기 B라는 거 색칠했다 쳐. 근데 A 합집합 B 여집합 칠했다 쳐. 그럼 여기도 안 칠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틀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교집합 볼게요. 틀린 거 선별할 거예요. A 교기 때문에 A의 부분집합 일단 칠해져 있습니다, 맞죠? 예. 근데 이거는 웃긴 게 사실은 A 빼기 B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보셔도 상관은 없다. 자, 얘는요 교집합이에요.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었는데 이 바깥쪽은 어떻게 할 거야? 맞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합집합 빼기. 자, 1번과 3번 합집합 먼저 하겠습니다. 합집합은 그냥 색칠한 그대로 다 칠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1번.
A 여지팝을 다 칠하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1번은 제끼고. 마찬가지로 3번도 볼게요. A-B가 하나도 안 칠했어. 틀렸죠? 자, 이제 빼기들 볼게요. 빼기는 앞쪽이 부분집합이에요. 네. 자, 이거는 A의 부분집합이어야 되거든? 무슨 소리야, 없어. A의 부분집합이 되지도 않아요. 않잖아. 얘도 아니고. 맞죠? 5번이에요. 얘는 할 필요가 없겠죠.